새들이 둥지를 틀 때도 나뭇가지를 가려서 틀게 되고 그 짐승들이 굴을 팔 때도 그 자리를 찾습니다. 그래서 우리 특히 수양하는 사람들은 그 자기들이 머무는 도량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. 송강사가 있는 조계사는 그 바람결에 흔들리고 있는 비단띠와 같이 그렇게 정말 부드럽고 아름다운 산세를 가졌어요. 그래서 이 도량에 들어오면 누구든지 가만히 머물기만 해도 같이 더불어 살기만 해도 그냥 수양이 되는 그런 도량입니다.